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보도해 드린 것처럼 핵피아, 교피아 등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마피아들이 또아리를 틀고 국민 세금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무엇을 하길래 이런 상황일까요? 사실 박 대통령에게 관피아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박 대통령 스스로 신박. 박피아들을 낙하산으로 계속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만 해도 곽성문 방송광고공사 사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순견 한정기술감사, 백기성 인터넷진흥원장, 잔희윤 관광공사감사, 공명제 수출입은행감사 등이 모두 침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 당시 낙하산 방지 공약을 냈을 뿐 아니라 당선 후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있다는 것을 과연 기억할까요? 다시 한번 박 대통령에게 권합니다. 한때 스스로를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그리고 약속 지키기를 시도라도 해보기를 바랍니다. 아직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